당신은 마티즈 키우면서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? 마티즈? 마티즈 예쁘잖아. 예쁘고 귀엽잖아. 많이 이쁘지? 키우면서 얼굴 자체가 이쁘니까, 그치? 하얀 그 몸에 까만 저 점색에 그게 참 매력적이지. 그래, 하긴 나도 여기 마티즈 데리고 산책 나오면 내 혼자 밖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, 내 옆에. 어쩌다 안 하고 다 피해가는데 똥이 데리고 산책하면 온갖 그 사람들이 애기들이 와가지고 서로 만져보자. 그렇지, 애들도 그렇고 뭐 온갖 사람들이 오고. 지난번에 왜 우리 광화문 갔을 때 외국인 그 여자 청와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쁘다고 베리 쇼크 되면서 와서 막 이쁘다 하더니 자기 막 강아지 사진도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. 그러니까 마티즈 키우면서 강아지 자체가 이쁘니까 동네 그냥 자동 인싸가 돼. 가는 사람들마다 다 붙잡고 막 만져봐도 돼요 그러고. 그런 점 참 좋은 것 같더라고. 그 다음엔 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? 성격이 yes, no가 분명하지. 싫은 게 좋고 싫고 좋고가 분명하잖아. 그래, 그런 것 같아. 뭐 빙빙 돌리는 게 없고 싫으면 엥 하고. 아니 싫으면 엥 정도가 아니지. 으르릉이지, 으르릉. 엥 하고 막 금방 좋아가지고 막 살짝살짝 얼굴 핥고 막 애교 부리고 하다가 조금만 싫으면 바로 엥 한다든지 자기 어떤 그거를 땡 그린다든지 그 표현을 분명히 하지. 싫은 걸 확실하게. 그게 그래,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, 참 그지. 왜냐면 한국인들 왜 성격이 막 빠르고 빨리빨리고 급하니까 한국인들 어떤 그 성격하고 좀 맞다 그러나? 마티즈는 그게 막 즉발성으로 바로 나오니까 피드백이. 그래서 약간 대화가 된다 그러나? 강아지하고? 그때그때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니까 그게 참 약간 강아지 키우면 재밌다 그러나? 또 마티즈가 어떤 점이 좋아? 털이 안 빠지지. 털이 안 빠져서 좋지. 그렇다. 털은 거의 안 빠지는 것 같더라. 다른 개들은 보니까 막 잠깐만 놀아도 온몸에 털이 붙던데 돌돌이 가지고 살던데 뚱이는 그런 건 없잖아. 거의 안 빠지지.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 비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. 그래서 그런 비염기가 좀 있는데 마티즈 같은 경우는 털이 안 날리니까 아무래도 강아지 털 때문에 막 그 스트레스 받고 이래 힘들어하는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. 그건 참 좋고. 청소해도 그지? 강아지 털이 거의 안 나오잖아. 걸레로 닦거나 뭐 이렇게 해봐도 털이 거의 안 빠지니까 그 점은 진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털 때문에 파양하는 그런 사례들도 참 많잖아 아직. 얘는 털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그 점은 키울 때 되게 수월한 것 같아. 그리고 또 뭐 더 추가할 거 있어? 마티즈는 소형견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무서워하지. 두려움이 거의 없더라. 우리 산책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사람들이 안 피하고 서로 이쁘다 그러고 만질라 그러고.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체질적으로 마시는데 어릴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.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강아지가 일단 작으니까 확실히 경계심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산책을 다니거나 사람들 같이 다닐 때 그지 조금 위화감이 덜하다 그러나? 조금 그런 거는 좀 편한 것 같아. 그리고 또 강아지가 또 작으니까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. 사료값이 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, 강아지가. 많이 올랐는데 얘가 워낙 작으니까 하루에 뭐 종이컵 하나 정도 먹으니까 사료값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. 사료값에 대형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. 고기에다가 그러니까 또 그런 비용 부담도 강아지 키우면서 큰 부담일 수 있는데 뚱이는 또 어쨌든 소형견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적어서 조금 키우기가 수월한 것 같아. 그래, 마티즈 키우면서 또 괜찮다고 느꼈던 거 있어? 사람하고 잘 지낼 때는 막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막 그렇게 같이 있다가 또 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또 떨어져가지고 혼자
사람들보다 또 독립적으로 잘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도 좀 수월하잖아. 그렇지. 잘 입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마티즈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참 잘 잡혀 있어. 사람한테 사람을 또 좋아해서 잘 앵겨붙잖아. 좋아서 막 와서 곁에 붙고 다가오고 이런 것도 이렇게 앵겨붙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너무 또 앵겨붙으면 키우면서 부담스럽잖아.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. 너무 앵겨붙으면. 근데 적당히 앵겨붙고 또 적당히 또 지만의 시간을 또 즐기는 적당히 독립적인 그 견종이다 보니까 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또 쓰다듬으면 그것도 싫어하지. 싫어하지 오히려. 그래서 자기만의 또 시간도 필요해 때로는 이 견종은.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지 우리도. 뭐 왜냐면 또 너무 앵겨붙어도 사람도 힘들다니까. 그래서 그 밸런스가 올 때 잘 오고 또 적당히 또 각자 또 생활할 때는 또 각자 생활하고 그런 밸런스가 참 잘 잡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진짜 어디 우리 외출할 때도 보면 혼자 놔두고 CCTV 돌려봐도 처음에 걱정해서 CCTV 돌려봤잖아. 근데 나 지 혼자 잘 오고 잘 있잖아. 독립적으로.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편안하게 바깥 일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참 그런 밸런스가 참 잘 잡힌 견종인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마티즈 키우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1등인 걸로 알고 있어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민 견종이 되었지 마티즈가. 사람들이 많이 또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.